K방산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가 이제 루마니아 공장에서도 생산됩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10번째 나라 루마니아에 초현대식 K9 자주포 공장이 설립될 예정인데요. 현지 생산은 다시 수출 확대를 불러오는 이점을 갖고 있어 K9 자주포의 유럽 내 추가 수주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20일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에 대한 제조, 연구, 테스트, 훈련 및 유지보수 수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최첨단 시설을 루마니아에 건설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산업과 노동력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디펜스 루마니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1조 3,828억 원 규모의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기업들을 한화의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하고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사용 중인 K9 자주포와 같은 주요 방위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K9의 현지 생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공장 HAS를 설립하고 K9, K10의 호주 개조 모델인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운반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수출 계약을 맺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도 HAS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와 폴란드형 K2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K2PL 컨소시엄은 폴란드 현지 K2PL 전차 생산 역량 구축 및 적기 납품을 위한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현지 생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인데요. 무기 수출은 수입국의 기술 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생산은 다시 수출 확대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주변 국가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해당 무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현지 생산 국가의 동맹국과 거래 가능성도 기대 효과 중 하나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HAS를 주요 동맹국의 생산기지로 활용해 오커스 및 파이브아이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차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해 레드백 보병 전투차를 제안했는데요. 디펜스 루마니아는 셰시와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K9과 레드백의 높은 호환성으로 인해 두 시스템을 모두 작동하면 업계에선 상당한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에서는 운영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